벤츠의 반자율 주행 조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 주행 도중에 셋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현재 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시작하게 됩니다.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최고 속도가 10km씩 빨라집니다.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최고 속도가 10km씩 느려집니다. 셋 버튼을 스크롤 해주시면 1km씩 설정 최고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버튼은 앞차와 거리 조정하는 버튼입니다. 눌러주실 때마다 4단계, 3단계, 2단계, 1단계 중에서 앞차와 거리 간격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캔슬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해제됩니다.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반자율 주행 기능은 해제됩니다. RS 버튼 눌러주시면 직전에 썼던 반자율 주행 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다시 시작됩니다. 이 버튼은 속도 제한 장치 버튼입니다. 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속도 이상으로 차가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차량이 세팅 속도 이상으로 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.